실제로 한 만 3세 정도 된 아이들은 주의 집중 시간이 이제 턱없이 짧고요. 특히 교육을 할 때는 2, 3분을 넘지를 못해요.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놀이라고 한 게 놀이 같지는 않고 교육 같은 느낌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서 이제 집중 시간이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우리 또 어머님이 이제 약간 급하시기도 한데 또 동시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엿보여요. 그래서 색칠 공부를 한다. 그럼 정해진 걸 꼭 색칠을 해야 되고 책 두 권 읽기로 했다. 그럼 두 권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좀 그런 면들이 이제 엿보이게 되는 거고요. 그런 것들이 또 아이의 어떤 수준, 발달 수준과 이제 맞지 않으면서 어머님이 더 버겁게 느꼈을 수 있어요. 이때 아이들은 주의 집중 시간 자체가 워낙 짧고 언어 이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엄마가 막 진지하게 얘기하면 알았어라고 하지만 뒤돌면 바로바로 잊어버리고 호기심이 참을성보다 훨씬 더 우선하기 때문에 좀 전에 안 된다라고 했어도 이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정말 이제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좀 말을 안 듣고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행동 제재를 많이 하실 수밖에는 없어요. 그런데 이거를 이제 행동 제재할 때 문제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는 잘 안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큰 소리로 안 되이노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상관 없는데요.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행동 이나 의도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석하신다라는 거예요. 쟤 왜 저래 쟤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쟤가 엄마 얘기를 우습게 하네?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기분이 그러니까 생각이 확 나빠져요. 아이의 의도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쟤는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민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어린애랑 힘겨루기를 해서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.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또 때리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때리는 걸 어쩌다 폭발할 때 때리고 또 말로 아이랑 그렇게 힘겨루기를 해요. 그러니까 미운 말들을 아이한테 아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는 나는 나쁜 아이인가 봐.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.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수치심, 죄책감 많이 갖게 되고 또 아이의 본능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엄마 눈치를 많이 살피는 아이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.